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심판이란 건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글쎄, 그런 게 궁금해야지. 예. 왜 궁금 안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거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믿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고, 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것만 이렇게 딱 보면,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고, 안 믿으면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을 더 확실하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현재 위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있어도 그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본래부터 뭐예요? 우리는 죽은 자. 아시겠죠? 자, 죽은 자야. 그 말은 뭐예요? 영생할 수 없는 자. 일시적으로밖에 살아있을 수 없는 인간. 왜 그래요? 우리들의 본성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은 누가 나를 잘못, 나한테, 거짓말하면 미웠고, 그래서 미워, 뭐예요? 죽겠고.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 본성이야, 우리는. 응? 자, 그런 본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본성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뭐 병들 수도 있고 병 안 들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촛불은 꺼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뭐에 처해 있는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안 그러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누가 안 죽여도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것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수로 태어난 거요? 사형수로. 우리가 태어나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단 악령이 넣어준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본성이야. 우리는 원수 같은 것은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한 본성이야. 하나님의 본성은 탕자 같은 그런 망나니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안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셔야 돼.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게 되어 있었던 존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존재, 구원이란 것은 죽게 되어 있었던 존재를 이제는 안 죽는 존재로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죽게 되어 있었는데,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든 안 죽이든, 홍수가 나서 죽이든 안 죽이든, 그런 거는 뭐예요? 홍수 안 나도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죽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면 계속 존재하는 존재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말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살아 있어도 죽은 자야. 이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만 놔둬도 어떻게 죽게 되어 있는 자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구원은 뭐냐 하면 죽게 되어 있는 자를 안 죽는 자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결국 본래 죽는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죽음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옮긴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본래대로 어떻게? 본래 죽게 태어났으니까. 그 본래 태어난 대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건적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들 심판해봐야 되겠다. 너는, 좀 착하구만.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너는 영생. 너는 안 되겠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왜, 예? 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음을 심판받아서 죽는 거로 합시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뭐예요? 사망. 죽음 속에서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꼴을 하나님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대신에 내가 뭐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본래 내가 있었던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다. 이 말 보세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어. 박수. 네. 옮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란 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예수라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어떻게? 죽어주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주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아,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은 것이야. 나머지 그걸 받아들이지, 아,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은 본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어떻게, 생명을 안 받아들여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거를 심판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런 심판은 하나님이 이 새끼들은 믿지도 않고 말이야. 내 아들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렇게 죽였는데 이것들은 믿지도 않으니까 이것들은 살려놓으면 안 돼. 이것들은 내가 죽여버릴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 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 안 하고,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나님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어떻게? 안 죽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면 뭐예요? 우리도 안 죽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니까 죽지. 맞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죽여도 다 뭐요? 죽어. 죽게 되어 있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왜? 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뭐요? 본성은 우리를 죽이는 본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려야만 우리는 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고 해방되면 뭐 해요?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심판 속에 살고 있어. 죽음 속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거 확실히 나타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지금 이제 확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벌써 심판은 미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과거에 심판 받아 죽도록 어떻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벌써 심판을 뭐요?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셨다? 그 심판 받아서 죽도록 태어났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살아보려고 어떻게 밟은 채로 병원 가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게 나타났다. 아, 그러다가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 생명을 받으면 이 병도 날 수가 있게 돼 있다. 와, 그 이제 병 때문에 오시긴 오셨는데, 더 배워보니까 뭐예요? 와, 여기에 바로 구원이 걸려 있어. 나라는 존재가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문제지 다 암에 걸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암세포란 것은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생기를 그 생기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 드리니까 어떻게 꺼져가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악령이 우르거리는 이 세상, 조건적 세상은 생기를 막는 세상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생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병도 낫게 하시고, 동시에 뭐예요? 안 죽도록 영생하는 사람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구나. 옮겨주셨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이 사고를 조건적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뭐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아 죽도록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자기가 왜 우리 모든 인간 죽도록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 아들 대신 죽어주고 모든 인간을 어떻게 안 죽도록 안 죽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거를 뭐요? 상관없어 나하고는 그런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 속에 사망 속에 그대로 있을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뭐요? 않을래. 그래서 자기의 선택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아들 보내서 해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 거야, 뭐. 본래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죽게, 어떻게? 죽게 태어났는데,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겁나? 죽지, 뭐. 뭐, 영생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할 죽음을 어떻게 정상적인 죽음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니야 내 아들이 네 대신 죽었다고 죽는 거 다 죽는데 뭐 죽지 뭐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은 결국 생명을 선택,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를 거부했다. 왜? 죽는 게 당연하다게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나무 새끼들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래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죽은 자, 죄인이야. 그래서 이 희한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 제 얘기 한 대로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벌써 죽은 존재.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살렸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죽음을 너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생명을 보내서 너희를 살렸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죄로 뭐예요?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뭐요? 죽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야. 영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70년, 80년 살고 죽어도 결국 죽을 운명에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고 있으니 생명 없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즉 무조건적 사랑 없이,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마음속에 없으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 법을 어긴 놈들 죽여버려야 돼. 응? 그런 율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 생명이 내가 이 몸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대. 다시 살렸을 때는 우리는 천사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켰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래 죽었던 상태에서 죽어. 아시겠죠? 자, 여기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오늘도 밥 먹고 살아있지만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 있고 이제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뭐를 누구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줘서 죽은 너희를, 영적으로 죽어 있던 너희를 영적으로 어떻게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인간을 다 뭐요?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본래 죽게 돼 있는 그대로 뭐요? 나이가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버린다고. 그 영생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신 영생을 거부하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진노예요. 안타까워. 속상해 죽겠어. 내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영생을 어떻게 줬는데 이것들을 안 받아들여. 자, 내 아들을 뉴스타트에 데려가서 어떻게 지금 살리고 싶은데 자식이 뭐요? 아버지 손 놓으세요 이거. 뭐 죽으면 죽지 뭐요. 그때 이 망나니 아들, 도박꾼 아들, 술꾼 아들, 예? 이 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살려고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다. 아, 전 죽어도 좋아요. 뭐 죽어봐야 헉밖에 더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그게 진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다 조건적 욕심입니다.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는 그때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 이 자식들도 빨리 구원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암에 걸렸는데도, 뉴 스타트로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웃기고 있어. 뉴 스타트 지금 와서도, 뭐 하다가 한 며칠 안 하고, 뭐예요? 가자, 집에 가자.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 뭐라? 진노야. 자식이. 내 말을 듣고 좀 살지. 왜 저렇게 죽으려고. 그 죽음을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의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선택을 막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을 막으면 인간의 무엇을 막는다는 얘기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지. 자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생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 항상 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암 나와봐야 뭐 내가 안 죽나? 그래도 죽지.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거는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예수 믿고 죽으나 안 죽고 다 죽대 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그때 끝까지 구원을 안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지금. 뭐, 죽는 거, 뭐, 그게 뭐, 별거냐, 뭐.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뭐, 아직은.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뭐,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죽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상구 박사가 이 아들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계속 술 먹고 이렇게 하면 3개월도 못 살아. 요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3개월? 뭐 계속 뭐 오래 살아봐야 80, 90밖에 못 살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주기 위하여 난 이 자식을 영생을 좀 살리고 싶고 병도 낫게 하고 싶고 그런데 싫어요 하고 거부한다고요. 선택을 안 하면 죽어 안 죽어? 뭐 죽어요. 그것은 자기의 선택으로 어떻게 죽는 거지? 하나님 자기의 선택으로 죽어. 왜? 사람 다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자식을 강제로도 끌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의 선택을 그 자유를
인정하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이 새끼야, 자, 야, 야, 얘 이걸 잡아서 묶어가지고 잘 태워. 설악산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래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 즉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그거를 받아주는 마음을 진노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 진노하시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어.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그 사람들을 떠나, 팽개치고 떠나버리지 않고 뭐요. 어쨌든 어떤 순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라도 낫게 해주고 영생을 주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떠나지 않고 아직도 기회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거를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예수 받은 놈 착해. 너희 천국. 이 자식 아직 안 받아들이는 놈, 안 믿는 놈들? 이 새끼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견해예요. 조건적으로.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선택을 선택대로 되지 않도록 계속 그분의 사랑으로 진노로 지켜보시면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순간이 오면 다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거는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있어? 죽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죽어버릴 때까지 거부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받아들입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아. 아시겠죠? 제가 잘 알고 참 친했던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 그 병원 원목을 하셨어요. 그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알던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 또는 목사님이라도 살아있을 때는 참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 사모님도 남편을 도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교회 병원에 입원을 했어. 막상 이제 병이 암이 안 났고 죽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이제
이제 숨질 때는 누가 가서 기도해 줘야 돼? 원목. 그 병원 목사로 원목이라거든. 원목님이 가서 기도해 주고. 네, 그런데, 아, 저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제 인생 헛살았어요.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아,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 십자가에서 죽은 두 강도가 있죠. 그런데 한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강도들은 맨날 사람 죽이는 게 일이요. 그렇죠? 사람 죽이고, 빼앗고,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강도들은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것들이라,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해. 그러니까 또 사람 죽이고 또 돈 뺏고 또 물건 뺏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강도가 이제 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거야.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면 그게 달려 그냥 팽개쳐 버려요. 그럼 결국 죽어 안 죽어? 결국 죽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바로 옆에 강도도 아닌데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잡혀서 자기하고 같이 죽는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강도가 먼저 십자가에 달렸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발길로 차고 막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사기꾼 사이비 그랬어. 그렇게 예수님은 뭐래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강도가 그걸 보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어. 그러면서 강도가 느낀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뭐예요? 사람이나 죽이고, 강도 짓만 하라. 살았고. 뭐 하는지도, 자기도 뭐예요? 그 예수를 발길로 차고 하는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안 받았어. 다 받은 감동.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못 박혔어요. 그 자기 옆에. 그래서 이 강도가,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이때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은 자기 같은 놈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해서 죽이는 하나님인 줄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는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를 깨달았어. 즉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평생 강도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이게 사는 거냐? 항상 체포될까 봐 어떻게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응?
항상 사람을 죽여야 되고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이거는 반드시 뭐요?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강도질은 심판받기 전에 이미 뭐예요?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와,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문둥병자도 어떻게? 조건 없이 고쳐주고. 와, 그리고 자기를 발길도 차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해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라고 기도하고. 와,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했어.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주여, 하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자식은 뭐 지옥이 있다면 지옥으로 갈, 당연히 지옥으로 갈 놈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왔어. 저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게? 네가 오늘 어떻게 되니까? 오늘 죽으니까. 네가 오늘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박수! 이게 이제 그 강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믿지 않았으면 사망이야. 그걸로서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라도 결국 사망으로 끝나서, 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응? 여기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밖에는 없다. 그것이 심판을 받는 거야. 아시겠죠? 안 죽을 놈을 죽이는 죽어야 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 이 세상적 조건적 사고방식을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란 건 뭐냐? 그 심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야. 왜? 그들을,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선택하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끝내 뭐요? 거부했어.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프신 마음. 그런데 그들이 끝내 사망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사망, 죽기를 선택한다면, 흙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그래,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쫙 흘리시는,
그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얼마나 착한지 한번 조사해 보자. 나는 십일조를 속여서 냈구만. 안 돼. 이런 게 심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선택대로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죽음이라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시는 거. 그것이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홍수를 내려서 확 다 죽여버렸다. 라든가.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동고모라를 다 태웠어. 다 안 죽을 놈들은 뭐예요? 죽여버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물어보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물어보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올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다시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눈으로 그 얘기를 다시 봐야 돼. 그러면 와 그렇구나. 안 그러면 뭐예요? 홍수!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확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안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돼버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은 뭐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놓고 또 다른 데 가면 다 조건적으로 가르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서 나가시더라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아 하나님 뭐 조건적이네 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무서워져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르고보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저도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너무 새끼들 두고 보자 이 새끼들 안 믿을지 나 너를 심판해서 죽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뭐요? 이미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게 되어 있는 사망 속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다가,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선택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심판이란 것은 죽음이란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사시다가 생명으로 옮기신 자들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으셔도 다시 어떻게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